Which of the numbers 27, 45, 38, and 70 and 이러한 숫자들 중에서 이러한 숫자들 중에서 2, 5 또는 10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? 하는 말이죠. 자, test of divisibility by 2, 5, and 10. 2와 5와 10에 의한 나눌 수 있음, 나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. 그죠? 첫째 보니까 어떤 숫자는 2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어요. 언제? If, only if, 만약, 꼭 그것의 마지막 자리, 그죠? Once digit라고 하면 마지막 자리를 말하는 거죠. 여기서 보면 7이나 5와 8, 그게 once digit입니다. Once digit가 0, 2, 4, 6 또는 8일 경우에서 2에 의해서 나눠질 수가 있고, 그리고 0이나 5일 경우에 의해서 일 때만 꼭 그럴 때만 only if죠. 꼭 그럴 때만 5에 의해서 나눠질 수가 있고, 그리고 뒤에 숫자가 0인 경우, 그죠? 1자리 숫자라고 하나요? 원즈 디지트가. 원즈 디지트가 0인 경우에만 10에 의해서 나눠질 수가 있죠. 따라서 10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110과 70이고, 5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70, 110, 45까지이고, 2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8, 70, 110이 되는 거죠. 그죠? 자, 이것을 어떤 divisibility 테스트, 나눠질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한다,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